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또 영어로 읽는 성경. 그렇게 성경 공부와 영어 공부를 함께 도모하는 English through the Bible. 바로 Webstone King James English Korean Bible. 그 내용을 함께 읽고 새기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었죠. 이번 시간 5장 함께 읽습니다. Galatians chapter 5. Stand fast. 굳게 서십시오. Steadfast라고도 하죠. Stand fast. 한마디로는 S-T-E-A-D fast. Steadfast. 굳게 나아가십시오. Therefore, 그러므로 in the liberty, 자유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끄달리지 말고 율법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믿음, 은혜로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Therefore, in the liberty. 그러므로 자유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Stand fast. Wherewith? 그 자유로, 그 자유와 함께. Wherewith? Christ hath made us fre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현재 완료형이죠. Has made. Christ has made us free. 자유로워진 우리가 왜 또 율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려 합니까? 그렇게 격앙된 어조로 질책하고 꾸짖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 초기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자유, the liberty from the law,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했건만 왜 또 다른 복음으로 있지도 않은 another gospel 돌아가려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Christ hath made us free.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헌장이라고 하죠.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th made us free. And be not entangled again. 다시는 entangled, 꼬이지 마십시오. 얼기설기, 얽매이지 마십시오. entangle, 실타래가 막 꼬인 것처럼 그런 상태이죠. entangle. Be not entangled. 율법에 이리저리 꼬이지 마십시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새로운 상속 언약, New Testament. 신약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그 속박의 멍에 다시는 얽매이지 마십시오. yoke.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My yoke is easy.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진자들, 힘든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My yoke is easy. 내 멍에는 쉽다. 믿으면 되는 것이죠. Sola fide. 오직 믿음.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Behold, 보십시오. 잘 보라는 것이죠. Look, 그 정도가 아니라 behold.
침내자 요한이 요단 강가에 나타나신 Jordan River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s of the world.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다. Behold.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Look, 보라 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의미가 있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Behold, thy son. 그리고 사도 요한, the beloved disciple,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는 Behold, thy mother.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Behold, 보십시오. I, Paul, say unto you,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That, 무엇을, that 이하의 내용이죠. If ye be circumcised, 여러분들이 circumcised, 할례를 받으면, 율법에 정한 대로 할례를 받으면, Christ shall profit you nothing.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줄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면이라는 말은 율법주의를 고수한다면 그런 말이죠. That if ye be circumcised, 이때 be는 가정법이기 때문에 if절에서 be를 쓴 것이죠. If you are circumcised 또는 if you were circumcised 할 것을 가정법이기 때문에 if ye be circumcised.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를 고수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혜택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의미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고수한다면 Behold, I Paul say unto you that if ye be circumcised, Christ shall profit you nothing.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율법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하러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렇게 선언한 의미가 뭐란 말입니까? 그렇게 일깨우는 것이죠. For, 왜냐하면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각 사람에게 I testify. 다시 증거합니다. 무엇을? That is circumcised. 할례를 받은 그는 that he is a debtor.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debtor. 이때 be는 발음하지 않죠. 그저 det처럼 debt 그렇게 발음하죠. 부채, 채무. 내가 모든 각 사람에게 증언컨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의무를 진 자입니다. 무슨 의무? To do the whole law. 율법 전체 일부는 행하고 일부는 행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the whole law.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하는 debtor, 채무자인 것입니다. 할례자들은. 다시 말해 율법주의란 율법의 어느 일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부를 지키는 것이고 율법의 일부를 범했다면 파기했다면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러니 율법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하시고 가늠한 자만 죄인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심을 품은 자 이미 가늠한 것이다.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내고 육신이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내라. 그것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계를 나으니라.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에게 설하셨는데
I testify again to every man that is circumcised that he is a debtor to do the whole law, not just a part of the law, but the entire law, the whole law.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십니까? Christ is become of no effect unto you.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된다면 whosoever of you, 여러분들 중 누구라도 are justified, 의롭게 된다면 by the law,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효력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redemption, Christ hath redeemed you.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고 속박에서 구해내신 redemption,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속, redemption,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구속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죠. Christ is become of no effect unto you, whosoever of you are justified by the law.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사람이 아무리 애쓴다 해도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no one, not one, 로마서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 오직 은혜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먼저 선언했고 이제 장차 쓰시게 될 로마서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풀어가시는 것이죠. Christ is become of no effect unto you, whosoever of you are justified by the law. You are fallen. 그대들은 떨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From grace.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만약 그대들이 율법주의를 고수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고 모든 음식 규례들을 지키라고 하고 모든 까다로운 그 제사의 규례들을 모두 지키라고 종용한다면 ye are fallen from grace. 여러분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들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아주 질책하면서 책망하면서 아주 격앙된 어조로 계속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a fide, 오직 믿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내 강조하는 것이죠. For, 왜냐하면 우리는 through the Spirit, 대문자로 되어 있는 성령을 통해 the Holy Spirit, wait for, 기다립니다. The hope, 소망을 기다립니다. 무슨 소망? The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소망을 성령을 통해 우리는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for는 because란 뜻이죠. We, through the Spirit, wait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그 후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후에
이어지는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마침내 영화, glorification. 그 교리가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것이죠. 이신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물론 성화와 영화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이신칭의 the hope of righteousness by faith,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For 왜냐하면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neither circumcision availeth anything, 할례는 avail anything, 아무것도 불러오지 못한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Useless. Nor uncircumcision. 무할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니 무할례니 하는 그 율법 논쟁, 그것은 availeth anything. Neither nor. 할례든 무할례든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No benefits available.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But faith, 그러나 오직 믿음, which worketh by love, 그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애써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그 보혈, 성혈로 precious blood,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덕으로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Christian soteriology,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실 때 신약, The New Testament, 그 상속언약, Redemption,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요한복음서의 요한은 침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Lamb, 희생양인 것이죠. Sacrifice. 'But faith, 오직 믿음, which worketh by love, which works, 현대형으로는 3인칭 단수 동사형인 works, S가 King James에서는 ETH로 쓰이는 것이죠. Which worketh by love. 할례, 무할례 그런 율법 논쟁에서 벗어나십시오. 오직 믿음, 사랑으로 일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You did run well. 여러분이 잘 달렸는데 내가 여러분들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들은 잘 달리고 있었는데 Who did hinder you? 누가 여러분들을 방해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은혜의 복음, 믿음의 복음, 이신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redemption 전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You did run well, 잘 달렸는데 Who did hinder you? 누가 그대들을 방해했습니까? That won't not이라고 He should not obey the truth. 진리를 순종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한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말라고 누가 여러분들을 막아서고 방해합니까? Who did hinder you that he should not obey the truth I conveyed? 앞서 false
brethren, 그렇게 말했죠. 가짜 형제들이 privily sneaked in, 은밀하게 슬쩍 들어와서 율법주의 누룩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있는 그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Let him be accursed. 저주 있을지어다. 그렇게 1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언했던 것이죠.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까? This persuasion, 이런 설득, cometh not of him.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That calleth you.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Antichrist, 즉 그리스도.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당당하게 그런 가짜 형제들, false brethren, antichrist, 적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This persuasion cometh not of him that calleth you.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작은 뜸씨, 작은 두룩 하나가 leaven. The whole lump, 온 덩어리, 빵 온 덩어리를 leaveneth, 뜨게 합니다. 작은 두룩 하나가 들어가서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죠.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작은 두룩 하나가 빵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율법주의 작은 두룩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스며들어 제가 전한 복음 전체를 뜨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A little leaven leaveneth the whole lump. 현대식 영어로 하면 A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그렇게 되죠. I have confidence in you. 나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의 믿습니다. 여러분을 confidence in you through the Lord, 주님을 통하여 that ye shall be, 여러분들이 none otherwise minded, 달리 생각하지 않기를 otherwise minded,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걷도록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I have confidence in you through the Lord that ye shall be none otherwise minded. 딴 생각하지 않으리라 믿는 것이죠. But he that troubleth you, he that troubles you,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 자, 여러분들에게 그 누룩을, 뜸씨를 퍼뜨리는 그 자, he that troubleth you shall bear his judgment. 그 심판을 bear,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Whosoever he be,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Let him be accursed. 저주 있을지어다. 앞서 두 차례 말씀하신 후 조금 누그러진 약간 가라앉은, 그러나 그 자는 곧 심판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He that troubleth you shall bear his judgment, whosoever he be. And I, 그리고 내가, brethren, 형제들이여, if I yet preach circumcision, 내가 할례를 선포하고 할례를 설교한다면, 즉 율법주의를 선언한다면, why do I yet suffer persecution? 왜 내가 아직도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내가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율법을 전하고 한다면 핍박을 받지 않겠죠.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건 이후 드디어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The New Testament, 새로운 상속 언약, 그 은혜와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저기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고루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If I yet preach circumcision, the law, why do I yet suffer persecution? Then, 그리하면
is the offense of the cross ceased. 그러면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되는 것이 그쳤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 말고 그저 circumcision, 율법을 전하고 있었다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무릅쓰고, 박해를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I would. 나는 그렇게 할 것이요. 원하기도 합니다. They were even cut off. 그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들,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그 율법주의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그 자들이 cut off, 잘려나가기를 I would 원합니다. Which travel you? 여러분들을 어지럽히는 그 자들이 아예 cut off, 잘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위에 쓰고 있는 circumcision, 남자 어린이의 생식기, 그 귀두의 퍼피가 잘려지는 circumcision, 그 할례를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할례의 느낌처럼 그런 누룩을 퍼뜨리는 율법주의의 누룩을 퍼뜨리는 자들, 그렇게 cut off, circumcision의 그 어떤 느낌이 들어있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 가짜 형제들, false brethren,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소 혹독한 표현이죠. I would they were even cut off which trouble you. 뭐 이미 앞서 let them be accursed, 저주받을지어다 두 번이나 선언했건을 뭐 이 정도의 언사야 대수롭지 않은 것이죠. For 왜냐하면 brethren, 형제들이여, ye have been called unto liberty.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unto 무엇으로? 자유에 이르도록. 율법의 굴레로부터 풀려나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You have been called. Only use not liberty. 다만 자유를 쓰지 마십시오. For an occasion to the flesh. 다만 육신, 육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회로 그 자유를 쓰지는 마십시오. But by love, 사랑으로 serve one another. 서로를 섬기는 데 쓰십시오.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고 막살나는 것이 아니죠. 진정 믿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위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행위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불교의 보살들이 깨달음을 제대로 증득했다면 보살도의 바라밀 행위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자비로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참는 인욕을 하면서 정진하고 선정과 지혜로 무릇 중생들을 이끄는 자리이타의 보살행을 하는 것, 그것은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비행이 나오는 것이다. Likewise, 마찬가지로 이신칭의 의롭다 함을 믿음으로 얻은 진정한 믿음의 형제들은, 자매들은 But by love serve one another.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데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By love, serve one another. 참고로 이때 one another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Each other 하면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주례하시는 분이 신랑 신부에게 love each other, 두 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할 때는 each other.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 두 명 이상, 서너 명, 예닐곱 명, 열 명, 스무 명, 백 명, 그 많은 사람들, 인류 전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할 때는 love one another.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For brethren, ye have been called unto liberty. Only use not liberty for an occasion to the flesh, but by love serve one another. For 왜냐하면 all the law is fulfilled. 모든 율법이 성취됩니다. In one word, 한 말씀으로. Even in this, 곧 이 말씀이니,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그대는 그대 이웃을 as thyself, as yourself,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이 thy neighbor, your neighbor, 사랑하라.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그대 이웃을 사랑하라. 이때 thy는 단수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치 율법주의를 폐기한 것처럼 무슨 방종을 종용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막살라는 게 아니죠. 모든 율법은 All th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한 말씀으로 성취가 된다. 이것저것 규례를 지키고 제사 예법을 따르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저 한 말씀으로 성취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대는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 한 말씀으로 모든 율법은 정리되는 것입니다.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들을 단 두 마디로 The two testament 경천애인 그렇게 정리하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 율법이고 첫째 계율이고 두 번째 계율은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하라. 그 둘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특히 이웃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공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에게 모든 공경을 드리면서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대견하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다소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오로지 이웃 형제들을 위해서 친절과 자비로 산다면 아버지께서는 굳이 공경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마땅히 대견하게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For all th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even in this,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But, 그러나, if ye bite, 물고 and devour one another,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하면 devour는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But if ye bite and devour one another, take heed, be careful, 조심하십시오. That ye be not consumed one of another, 피차 서로의 not consumed, be not consumed, 여러분들이 소모되지 않도록 서로 물고 뜯고 하다 보면 피차 one of another 모두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소멸되는 것이요. Take heed, be heedful, be careful, 조심하십시오. This I say, 내가 이것을 말합니다. Then,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앞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으니 죽었나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즉 내 안에 계신 Christ within, the Holy Spirit within. 그 이끄심에 따르십시오. Walk in the Spirit. And 그러면 ye shall not fulfill. 그대는 성취하지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The lust of the flesh. 살의 욕심, 음욕,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똑바로 전하지만 또한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믿음에 걸맞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걸맞는 삶을 늘 또렷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내가 좀 죄짓고 산다 한들 무슨 의미? 뭐 이렇게 방종으로 율법을 폐기하라는 것이지 선행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조목조목에 얽매이지 말라.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지 모든 행위가 그저 방종으로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죠. This I say. 그래서 Then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늘 전반부에서는 어떤 교리에 관한 어떤 신조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후반부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행위를 또박또박 적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서신은 끝까지 읽어야지 전반부만 읽고 방종으로 팽개치면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권면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여기서도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에서 쭉 교리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신 후에 이제 5장, 6장에서 행위, walk in the spirit,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나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행위적인 측면을 확실하게 밝히고 계신 것이죠. This I say, then walk in the Spirit, and ye shall not fulfill the lust of the flesh. 왜냐하면, for the flesh lusteth against the Spirit. 육신은 성령을 거슬리며, against the Spirit, 성령에 대적하며, lusteth, 육정, 그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거역하면서 어떻게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그 육신의 욕정, 안목의 정욕, 뭐든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하는 이 모든 the flesh, 육신은 성령을 거슬리며 욕심을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성령은 육신과 반대로 이끄는 것이고 And these are contrary the one to the other. 서로서로 one another. The flesh and the spirit. 육신과 성령은 contrary. 서로 반대인 것입니다. So, 그러므로 he cannot do the things 그대가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that he would 그대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욕정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 내가 이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육신에 끄달리는 나는 모두 죄인들의 괴수이다. 아 이 권고한 자여 그렇게 스스로 한탄하시기까지 하죠. 그만큼 육신의 정욕은
성냥을 거슬리며 아주 고집스럽게 사람을 유혹하고 이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But if he be led,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끌려지면 수동태죠. If you are to be led of the Spirit, 성령에 의해 인도 받는다면 you are not under the law.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다소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이런저런 소소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대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교리라고도 할 수 있죠.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의롭다 칭함을 받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떤 또렷한 순차적인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나갔다가 또 반 걸음 뒷걸음 했다가 또 한 걸음 진전했다가 또 한두 걸음 퇴보했다가 이렇게 영적인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are not under the law. 결코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Now, 이제 the works of the flesh, 육신의 행위는 are manifest,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Which are these? 다음과 같은 것이 육신의 현현, manifestation, 육정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고 쭉 열거하시죠. 바울서신 여러 곳에서 또 이렇게 특히 로마서에서도 육신의 행위 즉 성령을 거역하는 육신의 행위는 어떤 것들인가 쭉 열거하시는 것이죠. Adultery, 간음하는 것, fornication, 특히 부부관계 밖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도모하는 fornication, 음행, uncleanness, 부정함, 더러움, lasciviousness, 색욕, lascivious, 음욕, 색욕, idolatry, 우상 숭배,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고 이런저런 우상 숭배, witchcraft, 마법, hatred, 증오, variance, 물론 이런저런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의 변덕, emulations, 뭐 이것저것 흉내내면서 경쟁하는 것, wrath, 성내고 화내고 strife, 서로 갈등관계로 싸우고 seditions, 폭동을 일으키고 heresies,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너는 이단이다 저 사람은 삼단이다 우리가 정통이다 무슨 그런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우는 heresies, envyings, 시기하고 질투하고 murders, 살인, 실제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일놈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품는 그것도 murders, drunkenness, 술 취함, 맑은 정신을 피하며 drunkenness, revelings, 흥청거리고 and such like 그런 것들입니다. Of which I tell you before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the flesh 육체로부터 나오는 온갖 사악한 것들입니다. Adultery, fornication, uncleanness, lasciviousness, idolatry, witchcraft, hatred, variance, emulations, wrath, strife, seditions, heresies, envyings, murders, drunkenness, revelings, and such like of the which I tell you before, as I have also told you in time past. In time past,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했던 것처럼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shall not inherit, 상속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이란 따로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죠. The Kingdom of Go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이루어지소서.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렇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펼쳐지는 세상, 그것을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육정에 이끌려 The Flesh, 이런저런 사악한 행위에 빠진다면 결코 하나님 왕국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That they which do such things sha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right here, right now on earth.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끌리는 삶을 산다면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But, 그러나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는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temperance.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사도 바울 명문장가인 것이죠. 유대교 전통에 박식하고 해박하고 당시 바리새인 중의 유대 율법가 중의 으뜸이라는 가말리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하고 태어나기를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유태인,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관한 행위로는 전혀 흠결이 없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사울, 바울 이전 유대인 사울, 육신의 행위를 쭉 열거하시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함,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반대할 법은 따로 없습니다. 율법이란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temperance.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율법이지 이런 것 말고 따로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누리는 The New Testament, 새로운 상속 언약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저희들이 이미 상속받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The New Testament, 신약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굴레를 지지 마십시오. And they that are Christ,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Christ apostrophe S죠, 소유격으로 that are Christ, 그리스도의 소유인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have crucified,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have crucified, 현재 완료형이죠. the flesh,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with the affections and lusts, 애착과 무엇에 연연해하는 것을 affection이라고 하죠. lust, 모든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애착을
육신과 더불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이고 육신과 그 애착과 정욕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이죠. 현재 완료형으로. 앞서 사도 바울 당신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And they that are Christ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the affections and lusts. If we live in the Spirit,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Let us also walk, 우리 또한 걸읍시다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읍시다 행위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저 믿고 믿었다 구원받았다 끝이 아닌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함께 걷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모든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meekness, temperance 이런 것들이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걸읍시다 If we live in the Spirit,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 Let us not be desirous of vainglory. 우리가 무엇을 탐하지 맙시다. Desirous. 욕심내지 맙시다. Vainglory. 헛된 영광을 욕심내지 맙시다. Provoking one another. 서로를 환하게 부추기면서 envying one another.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그저 율법에 나오는 절기를 지키고 음식 규례를 지키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뭐 어쭙지 않은 자부심으로 건방지게 위선으로 살지 말고 서로를 화나게 하고 서로를 시기 질투하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지 말고 Let us Walk in the Spirit.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령 안에서 걸읍시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확실하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Galatians,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Galatians 모두 여섯 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사도 바울의 아마도 최초의 서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Galatians, 갈라디아서 이렇게 5장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Webstone, King James English Korean Bible 내용을 함께 새겨본 것이죠 그렇게 영어서원 백운제 English Through the Bible 2021년 신축년 흰소해를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Series English Through the Bible 갈라디아서를 최초의 첫 번째 신약성경 책으로 함께 읽는 중이고 모두 여섯 장으로 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다섯 장을 함께 읽고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여섯 번째 장을 함께 읽게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